우리 같이 최애 녹차 스무디 한번 골라볼까? 첫 번째는 백다방 녹차 스무디야. 백다방 가격은 3,800원이고 칼로리는 548이야.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데? 다음은 스타벅스 녹차 프라푸치노. 스벅 가격은 6,300원, 칼로리는 230칼로리야. 용량이 적어서 칼로리가 덜 나가나 봐. 마지막은 아마스빈 하동녹차 스무디 사왔어. 가격은 4,300원, 칼로리는 대략 300 정도 되는 것 같아. 여긴 정확한 칼로리 정보가 없어. 아마스빈 홈피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용량은 보이는 대로 백다방이 넘사로 커. 백다방 먼저 한입 먹어보자. 백다방은 확실히 달달 스타일 녹차 스무디야. 얼음 갈린 정도도 너무 좋고 녹차향도 적당해서 먹기 좋았어. 다음은 스벅 한번 먹어볼게. 스벅은 휘핑을 기본으로 올려주셨어. 휘핑 먼저 한입 냠냠. 역시 우유맛 나는 맛있는 휘핑이야. 녹차 부분도 한입 먹어볼게. 스벅 프라푸치노는 확실히 약간 덜 달아서 휘핑이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조금 더 쌉쌀한 느낌이 강하고 녹차향이 더 강한 느낌이야. 확실히 스벅은 스벅 녹차 파우더 특유의 그 맛이 있어. 마지막은 아마스빈 먹어볼게. 아마스빈은 오늘은 알로에펄로 선택했어. 왠지 그린그린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입 먹어보자. 아마스빈은 달기가 딱 내 스타일이야. 간을 잘 보셨다고 해야 하나? 적당한 달기의 녹차 맛도 적당한 느낌. 딱히 흠잡을 데 없는 녹차 스무디야. 전체적으로 너무 밸런스 좋고 맛있어. 이제 추천 순위 한번 매겨볼게. 우선 제일 달달한 순서는 백다방, 아마스빈, 스벅 순서야. 녹차 맛이 센 순서는 스벅, 아마스빈, 백다방이야. 그런데 나는 내 돈 주고 굳이 하나 사 먹는다면 아마스빈 사 먹을 것 같아. 단 정도랑 녹차 맛이 제일 내 스타일이었어. 근데 열받아서 당 떨어진 날은 백다방. 누가 사준다고 하면 역시 스벅 먹을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 최애 녹차 스무디는 어디 거야? 댓글로 추천해주면 꼭 사 먹어볼게. 오늘은 연휴라서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어땠어?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